놀랍게도 누구요?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런 거?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런 거? 네, 이럴 줄. 북한 공작원. 응? 러시아 검찰 당국이 마피아를 세웠다가 아니야. 마피아에 소용일 리 없어라고 의심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시아 수사선상에 북한 공작원이 용의자일 수 있다라는 게 공식 수사선상에 등장한 시점이 너무 늦게 등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수사 기록을 취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10월 1일에 밤에 범행이 발생했잖아요. 빨간 승용차를 타고 두세 명의 남성은 이미 도주했어요. 10월 3일까지 마피아인가 아닌가 누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검찰 수사 당국, 검경 수사 당국이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인가? 그러다가 뒤늦게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떠올렸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이 최덕근 형사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북한 벌목공들의 귀순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망간 벌목공을 쫓는 북한의 체포조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놓고 활개치고 다녔대요. 아, 무서워. 탈출한 벌목공들은 북한 체포조가 항상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북한 벌목공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조? 최 형사가 피살됐을 가능성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을 묶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다리에다 나무를 대죠. 뒤집어 도망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끼어서 지금 고려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숨어서 하루하루를 긴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네. 지금도 이제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체포조들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체포조들이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지나가는 교민들, 우리 교민들 붙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 영사관으로 막 무조건 끌고 가려고 했고 그렇죠. 현지에서 일단은 막 무력 행동부터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반, 체포조 입장에서 최덕근 영사가 했던 건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북한 체포조가 야 최덕근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당시 실제 외무부의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덕근 형사 이 벌목 그 조들을 계속 이렇게 좀 포섭하는 역할을 하니까 네. 체포조 입장에서는 계속 문책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해서 그러니까 가장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어쨌든간에 이 사건을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북한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범행에 사용한 도구거든요. 일단은 그 등산용 손도끼. 근데 이게 당시에 그 북한의 벌목공들이 작업을 할 때 흔히 사용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신변 보호용으로 또 갖고 다니기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영사를 살해한다? 그렇거든요. 이거는 부담되죠.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외교관을 체포조가 암살했다는 가정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렇죠. 누구를 하나 우리도 뭐 손을 보든가. 그렇지. 러시아한테 당국을 해서 누구를 체포해서 외교군요. 추방을 시키든가. 이거 항상 외교에서 손해보는 노릇은 안 해요. 서로 돈낭돈낭이라고 이제 서로 주고받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죽잖아요. 네. 그럼 그 죽인 사람에 대한 그것도 보복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체포해서 탈북민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현지 외교관을 살해하기에는 너무 납득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모험인 게 지금 내 영토 안에 다른 나라 공권력이 와가지고 테러를 한 거거든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김정남 때, 김정남 사건 때, 암살 사건 때 북한하고 말레이시아 뭐 했습니까? 단교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만 추방시킨 게 아니라 단교했어요.